일종을 뱉어요? 혹시? 네? 일종 따는 이유 있어요, 혹시? 일종이요? 응. 뭐, 요즘 다들 이종 따시잖아. 그냥, 일종 따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종은 뭐 수용차만 보는 거지만, 일종은 내가 회사 가서 업무에서 한, 그죠? 필요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갈 때 운전병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운전병 가면 또 대형, 일종 대형 따고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바로 뭐지? 그 정도면 괜찮네요. 문 닫을게요. 시동 걸려 있어요. 추운데 히터 좀. 아, 히터 틀어드릴까요? 예. 좋으시구나. 너무 세게 틀면 습기 차니까 적당히 올릴게요. 네. 혹시 유튜브 교육 영상 찍을 건데 본인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앞에 3시간 잘 배우셨죠? 잘 안 배웠어요? 네. 봅시다. 앞으로 해드릴게요. 몸쪽은. 조금만 기다리면 따뜻해져요. 지금 아직 히터가 냉각수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쌀쌀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 클러치 있죠? 왼쪽에 있는 거, 클러치. 네. 클러치가 어떤 기능을 한다 생각하세요? 클러치요? 예. 이거 동력 멈출 때 하고, 예, 천천히 갈 때. 천천히. 기어 갈 때.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요? 본인 생각에? 동력을 아예 끊어줍니다. 그렇죠. 동력을 끊어지니까 지구상에는 마찰과 중력이 작용하죠? 네네. 그러니까 동력이 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축구공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축구공을 드리블을 할 때 축구선수가 드리블을 길게 하는 선수가 있고 짧게 하는 선수가 있죠. 메시같이. 그럼 동력을 짧게 주고 짧게 끊고 짧게 주고 짧게 끊으면, 그죠? 네. 느리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동력을 많이 주고 끊어버리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동력을 주고 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클러치를 밟으면 엔진 축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클러치가 떨어지니까 기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동 걸 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주고, 예를 들어서 4단 넣고 40km로 가다가 브레이크만 써서 멈추려고 계속 속도가 줄면 차가 덜덜거리죠? 네. 동력이 딸린다는 얘기, 그죠? 왜냐면 4단 기어니까. 그럴 때 클러치로 동력을 끊어주면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죠? 부하측을 끊어줘 버리니까, 그죠? 그럼 시동은 왜 꺼진다 생각하세요? 본 생각에? 기어와 빠르게 맞물리니까. 시동이 왜 꺼지냐면, 자, 지금 엔진이 지금 돌고 있죠? 네. 지금 본인이 클러치 지금 밟은 발을 지금 떼놓고 있죠? 네. 그럼 클러치 디스크하고 엔진 측하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어있죠, 그죠? 근데 부하측은 붙어있을까요? 지금 떨어졌을까요? 떨어져 있죠? 왜냐면 기어를 안 넣었기 때문에. 네. 그럼 차가, 습기 좀 제거 할게요. 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아직 부하측이 안 붙었으니까, 네. 당연히 클러치 디스크만 붙었으니까, 시동이 안 꺼지는데, 이제 기어를 넣는 순간은 부하측이 붙었죠? 네. 그럼 차가 무거워져요, 그죠? 무거운 차를 클러치를 들면서 확 들면 무거운 무게의 물체를 이 엔진의 플라이힐에 디스크를 탁 붙이는 순간 무거우니까 차가 힘이 딸리겠죠. 네. 그래서 클러치를 확 들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거운 물건을 엔진 들어가는 이 클러치에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서 부드럽게 붙여주면 이 차를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만 안 떼면 시동은 안 꺼져요. 그죠? 예, 그런 것만 잘 하시면 되고, 이 새 차로 연습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네. 뒤에 저거 더블 캡으로 했어요? 아니, 뒤에. 캡 없는 걸로? 아, 캡 없는 거. 그럼 이 차로 했네. 예. 이 차는 기본적으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사로가 8도 이상이면 내가 브레이크를 바로 탁 떼도 차가 순간적으로 안 밀려요. 2초 동안.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면 좋은데, 경사로에서, 나 클러치를 반클러치, 우리 장르 기능 해봤죠.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떼면 가는 거. 근데 이기는 경사로 밀린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때 안 간다고, 내가 클러치를 안 들어서 안 가나 하고 확 들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AC 장치가 작동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많이 추우신갑다. 좀 더 돌려야겠다. 이제 신호등에서 예? 정지 후 출발할 때. 예? 클러치 출발로 가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클러치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엑셀 출발해도 되고, 클러치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감점 항목은 아니니까. 1종을 왜 따요? 혹시? 네? 1종 따는 이유 있어요, 혹시? 1종이요? 응. 요즘 다들 2종 따시잖아. 그냥 1종 따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2종은 뭐 수용차만 보는 거지만, 1종은 내가 회사 가서 업무에서 한 거죠? 필요해서 몰 수도 있는 거고.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갈 때 운전병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운전병 가면 또 대형, 1종 대형 따고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보통 뭐 우리 조카도 운전병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대형을 땄어. 그래서 버스까지 몰다 나왔어. 뭐 인생에 뭐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이런 모르니까. 이렇게. 뭐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아직까지. 질문 있으면 얘기해요. 긴장 좀 풀리면 갈게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자,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해서 안전 확인, 안전 점검부터 합니다. 그럼 감독관이 시험 진행해도 될까요? 하면 본인이 네, 됐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감독관이 시작 버튼 누릅니다. 출발하십시오. 장의전입니다. 이렇게 출발 멘트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좌측 깜빡이 먼저 켜주시고. 그 좌측 깜빡이 왜 켜는지 혹시 아세요? 출발할 때. 그렇죠. 출발 신호. 뒷차한테 내가 차가 도로에서 시작하잖아. 우리 시험 볼 때는. 네. 이제 차가 나올 시즌이니까 주의해라. 주의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출발 신호는 쭉 계속 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출발하자마자 마음속으로 밖에 굴러가기 시작하면 하나, 둘 하고 바로 끄세요. 네. 한 5m간 바로 꺼야 돼요. 네. 너무 빨리 꺼도 감점이고 너무 10m 이상까지 가서 끄면 감점 떨어져요. 그건 자동 채점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출발 신호 하나, 둘 하고 꺼시면 돼요.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릴 건데, 잠깐만요. 내릴 건데, 그냥 내리면 감점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건 뒷바퀴 브레이크잖아요. 이걸 내린 순간 브레이크가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 발을 얹고 내리시면 돼요. 자, 내려주시고, 이제. 그리고 계기판 한번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여기 확실히 덜 내리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죠? 이거, 요거 때문에 10점 감점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계기판 한번 확인하는 여유. 그리고 이제 왼손은 기어를 잡고요. 오른손 기어를 잡고 왼손 핸들 잡고 왼쪽을 봅니다. 왼쪽 보고 차가 안 오죠. 안 오면 출발할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고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요. 힘 빼고 예, 왼쪽 보시고 차 없죠. 클러치 한치 들고 그렇죠. 너무 핸들 꺾지 마시고 자, 깜빡이 꺼주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지 말고 좀 굴러가게. 자, 좀 더 갑시다. 너무 멀다. 브레이크 떼고 다시 클러치만 밟아요. 그럼 이렇게 조금씩 가죠, 이제. 기어 중립. 기어는 잡고 있고 금방 갈 거니까 편안하게 잡고 있어요. 예. 원래 수동차는 이렇게 기어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기어 넣고 클러치 밟고 우리는 가면 안 돼요. 저 앞에까지만 가서 멈추세요. 아직 초록불이니까. 예. 좀 더 갑시다. 더 갑시다. 클러치 밟고 스탑. 기어 중립.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치 들고 가도 돼요. 가도 됩니다. 갑시다. 가? 가? 브레이크 떼고. 돌려. 제한 속도 엑셀 밟고. 속도 올리세요. 쭉 올려. 더 올려. 계기판 보지 말고 더 올려봐요. 계기판 보지 마. 자, 이 소리에 3단 클러치 밟고. 계기판 안 봐도 돼요. 엑셀 밟아요. 쭉. 앞에 보세요. 쭉. 자, 이 엔진 소리에 4단.
그렇죠. 그래. 엔진 소리만 들으세요. 응. 멀리 보고. 이제 따뜻해졌죠? 계기판을 볼 때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돼요. 네. 보실 때 0.1초만 보세요. 전방 놓치면 안 돼요. 속도 더 올려보세요. 좀 더 올려보세요. 자, 왼쪽에 약간 쏠리는 느낌이에요. 네. 멀리 보시고. 좀 더 올려보세요, 속도. 네, 좋아요. 약간 왼쪽 쏠렸어요. 본인 몸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이에요. 너무 중앙에서 벌어서 하지 말고. 엑셀 계속 밟아요. 속도 줄일 필요 없어요. 더 밟아봐요. 오르막이잖아요. 그죠? 자전거 페달 밟는다 생각하시고. 오르막을 힘차게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멀리 보시고. 너무 핸들 많이 꺾죠. 그죠? 그게 오버스티어가 나는 거예요. 속도 쭉 올리세요. 쭉. 약간 더 들어와요, 안쪽으로. 그렇지. 요 정도. 조금만 더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오자가 본인 몸이랑 맞아야 돼. 그죠, 요렇게.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발 얹으세요. 발만 얹으세요. 쏠린다. 뭘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선이. 더 줄여요. 더 줄여요.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살살 누르시고. 자, 3단 바꿀게요. 브레이크 떼시고. 3단. 다시 클러치 들고 엑셀 밟으세요. 이렇게 기어 변속 해줘야 됩니다. 엑셀 밟고 쭉, 엔진 소리 시끄럽게, 계기판 불 필요 없어요. 좀 더 밟아봐요. 좀 더 밟아봐. 좀 더 밟아. 이제 4단. 자, 기어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말고, 차 쏠리니까. 핸들 너무 꽉 잡지 말고, 가볍게 잡아요. 살짝 올려놓는다 생각하시고. 약간 오른쪽으로. 그렇지. 좋아요. 엑셀 힘 약간 빼고. 다시 엑셀 밟고. 앞차랑 거리가 앞차랑 끼어들었죠? 그죠? 엑셀 힘 빼고. 그리고 끼어들면 엑셀 힘을 빼주는 거예요. 거리를 띄워야 되니까. 자, 브레이크 발 얹어요. 편안하게. 힘은 빼고 갑니다. 힘은 빼고. 브레이크 힘 빼세요. 브레이크 힘 빼야 돼요. 자, 요 정도에서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차 쏠린다, 왼쪽으로. 쏠리는 거 고쳐야 돼요. 자, 브레이크 살 누르고. 클러치 떼지 마세요. 브레이크 살 눌러. 네,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만 떼세요. 브레이크 2단 바꿔요. 그렇죠. 클러치 잘 들고. 그렇죠. 알겠죠? 네, 속도 올리고. 엔진 소리 시끄럽게. 3단. 그렇죠. 기어 넣을 때 좀 더 천천히 넣으세요. 급하게 그렇게 안 넣어도 돼요. 쭉 올려서. 시끄럽죠? 엔진 소리. 4단. 그렇죠. 네. 어깨 힘을 좀 더 빼세요. 가볍게 잡으세요, 핸들. 지금 쏠려요, 왼쪽으로. 핸들 조작이 많으면 안 돼. 조금씩만 움직이세요. 도로가 막 급커브가 아니니까 미세하게 약간씩만 움직이시면 돼. 속도 좋아요. 약 5m 앞 우회전입니다. 쏠리지 말고요. 약 엑셀 좀 더 밟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 발을 얹어 놓으세요. 다시 엑셀로 가세요. 앞차 가니까. 쏠리죠, 지금 보면. 그죠? 본인이 쏠린다. 어디에 뭔가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앞에 차만 보는 게 아니라 왼쪽 중앙선도 봐야 됩니다. 자, 우측간 뺏기고, 약간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오른쪽으로 약간 붙으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브레이크 발 얹고, 클러치 밟고, 3단 드세요. 클러치 들고. 이 속도로 갑니다.
자, 오른쪽 끝으로. 자, 오른쪽 안전 끝으로 가세요. 자, 그렇죠. 이제 속도 올리세요. 제한 속도 80km. 약간 오른쪽으로. 자, 클러치 밟고 4단. 네, 그렇지. 엑셀 밟고. 자, 앞에 보시고. 자, 좌측 컴백 키세요.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세요. 빨리 앞에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왼쪽 오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깜빡이. 자, 아직 끄지 마세요. 아직 끄지 마세요. 자, 이제 깜빡이 끄세요. 엑셀 밟고 계속. 자, 깜빡이 하나에서 한 칸씩이고, 점선에서만 차로 변경하는 겁니다. 쏠립니다. 지금 쏠려요. 쏠리지 않게. 그리고 교차로에서 깜빡이 켜는 건 상관없어요. 차로 변경만 점선에서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힘을 빼고. 자, 좌측 깜빡이 켜보세요.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옆에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못 옮겨. 점선까지 가서. 이제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꺾으면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끄지 마시고. 아직 끄지 마세요. 이제 깜빡이 끄세요. 알겠죠? 이렇게 느긋하게. 쏠린다. 힘을 빼봐요. 핸들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뭐, 너 힘주면은 본인 손목 힘에 의해서 핸들이 돌아가니까. 본인 몸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멀리 보시고. 내 몸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자전거 탔다 생각해도 되고. 본인이 그냥 달리게 한다 생각해도 돼요. 네. 아, 내 몸이 이렇게 달려주면 되는구나. 네. 오른쪽 선은 쳐다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선 쳐다보면 넘어갑니다. 다 왼쪽 선만 보시면 돼. 엑셀 힘 약간 빼고 커브길에서는. 좌회전입니다.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고. 그렇지. 계속 엑셀 밟으시고. 좀 더 밟아보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달려주시면 돼요. 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엑셀 힘을 약간 빼시고, 다 빼진 말고, 약간만 빼세요. 더 쏠리지 말고. 자, 쏠리자, 오른쪽 쏠리자, 이번에. 네. 네. 어디, 딴 데 쓸어보시면 안 돼. 브레이크 발 얹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GPS가 잘 안 잡히네. 자, 클러치 밟고. 오늘따라 GPS가 이렇게 안 잡혀. 아직 브레이크 밟지 말고. 좀 더 갈 거니까. 좀 더, 좀 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중립. 자, 위에 동그란 거울 한번 봐봐요. 동그란 거울. 왼쪽으로 봐봐. 오른쪽 거울도 보세요. 쏠렸죠, 왼쪽으로. 그죠? 보면 쏠리는 게 느껴지죠? 왼쪽에 항색 선 보세요. 어디에, 대시보드 어디 걸쳐져 있는지 편하게. 아, 좀 들어왔구나. 내 차 쪽으로. 그죠? 그런 게 느껴지죠, 그죠? 전에 탔던 거 엑셀이 조금 가벼워가지고. 이거 아마 이거 탔을 텐데. 왜냐면 더블 캡 말고는 원 캡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차야 그러면. 본인이 원 캡 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차예요. 딴 차는 아니다. 더블 캡이 뒤에. 뒤에 두 사 때 네, 타는 선이 있는 거.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필요 없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엑셀 살짝 밟아줘도 돼요. 왼쪽 보면서 1차로 넣어요. 돌려요. 왼쪽 보는 거야. 돌려. 돌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만 돌리고. 아직 풀지 말고. 네, 이제 풀어요. 이제 속도 올리고. 제한 속도 70km. 3단. 엑셀 밟고. 쭉 시끄러우면 4단. 그렇죠.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주시면 돼. 자, 그 정도 속도만 됐어요. 더 안 밟아도 돼요. N소리로 하시면 돼. 뭐 엑셀 감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그 감 잡기가 어려우니까 초보 때는 N소리 약간 시끄러울 정도 조금만 더 밟아봐요. 요 정도 소리. 이 정도 우 이 정도 소리 하면 이게 한 50km 조금 넘어요. 소리 좋아요. 이렇게. 지금 똑바로 잘 간다. 이렇게. 이놈 소리가 또 안 들려. 아, 엑셀 힘 빼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GPS하고 끊기네. 브레이크 발 얹고. 지금 GPS가 끊겨서 그래요. 자, 왼쪽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금만. 이제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으세요. 2단 바꾸세요. 자, 클러치 들어요. 자, 신호 바뀌었죠, 그죠? 그럼 못 떨죠? 클러치 밟으세요. 점선 두 개 보일 정도까지 갑니다. 너무 좀 더 가요.
스탑. 요 정도 스탑. 됐어요. 요 정도 쓰는 거예요.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방금 우리 2단 넣고 클러치 확 되니까 차가 덜컥거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속 충격이에요. 속도가 한 25km인데 2단을 넣고 클러치를 확 들면 이렇게 충격이 일어나요. 왜냐면 25km면 이게 2단 기어에 맞는 속도일까요? 3단 기어에 맞는 속도일까요? 3단. 그죠? 근데 우리 2단에 바꿨죠? 네.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좀 더 써서 15km까지 떨어뜨려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클러치를 드시면 변속 충격이 없어요. 네. 이해되셨네? 그러니까 바꾸자마자 클러치 바로 들라고 하지 말고 브레이크로 살짝, 브레이크 보이죠? 살짝 눌러서 속도 좀 떨어뜨리고 그때 속도 그냥 잠깐 보세요. 15km 됐네? 그럼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천천히 들면 변속 충격이 없어요. 네. 이해되셨네? 오늘 GPS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여기서 유턴 하면 좋아요. 예, 유턴. 여기는 좌회전 시 유턴, 그죠? 이게 A코스 끝나는 데고, 왜 좌회전 시 유턴을 해야 되죠? 저, 신호등. 그, 저기 저 유턴 표지판 보여요? 예, 표지판 밑에 뭐라 써 있어요? 하얀색. 안 보여요? 시력이, 안경, 안경 바꾸세요, 나중에 운전할 때. 왜냐면 이게 저거 안 보이면 큰일 나요. 저기 뭐라 써있냐면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써있어요.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네. 그래서 좌회전 시 때 유턴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시니까.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금만 뗐다 다시 밟으세요. 자, 돌리, 핸들은 다 돌리는 거예요. 클러치 좀 더 떼보세요. 브레이크 쓰지 말고. 예, 네, 그렇죠. 예. 네. 다시 클러치 밟아요. 예, 네, 브레이크 쓰지 말고. 그럼 속도 느려지죠, 그죠? 네. 예, 풀어요, 이제. 클러치 떼지 말고 풀어요. 천천히 풀어, 천천히. 빨라. 예. 다시 클러치 약간만 뗐다 밟아요. 다시 클러치 밟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됐죠?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예. 앞으로 갈 거니까. 아, 안 나가요. 여기서 끝나는 점이에요. 예. 자, 클러치 밟고. 유턴입니다. 정지. 유턴입니다.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자, 주차 브레이크 내려보세요. 예. 들면서 버튼. 자, 주차 브레이크 올릴 때는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올려보세요. 그렇죠? 내릴 때는 이걸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안 내려가요. 이걸 들어 올리면서 버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시동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GPS가 되게 안 잡히네. 이상하네. 왜 이러지?